이거 귀걸이 두개 연결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럼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자 했는데 피할 수 없어서 싸웠는데 맞았죠. 아메리카노. 대구 원래 오늘 갈라 했는데 최근에 좋아하는 곳? 실키 보이즈. 제일 최근은 실키 보이즈. 실키 보이즈 앨범 들으세요. 네, 귀걸이 이어서 한 거고. 네,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오셨네요. 네, 답장 왔어요. 그니까 제 입술 주위가 너무 빨갛네요. 저도 싫습니다, 이게. 저도 좀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입술 좀 정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20년째, 아, 20년, 옛날엔 모르겠는데. 이게 낫질 않아요. 아무리 치료는 안 받아봤지만 이게 낫질 않네요. 원래 여기도 입술이랑 피부가 똑같나 봐요. 여기 이렇게 바세린 듬뿍 바르고 자요. 그래도 안 나. 피부과도 똑같아요.
일본 여행이 좋았죠.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제 친구가 지금 일본에 있고, 또 오늘도 제 친구 또한 명은 또 오늘, 내일 새벽에 가고. 그래서 너무 부럽네요. 따라가고 싶네요. 네, 요즘 홍대 잘안 가요. 홍대 이제 안 살아요. 진짜 계속 뭐 진짜 오래 계속 나오고. 대구 개대가 어디죠? 줄임말 잘 몰라서. 선물 다 간직해줘. 간직하죠. 그럼 버리겠어요. 부산? 오케이. 부산 나중에 갈게요. 뭐가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이번 주 국립대학교 갑니다. 거기서 봐요. 홍원이 오빠 덕분에 꿈이 래퍼요. 보도? 2,000원면 선물 개만 해줄게. 나중에 가면 뭐나 보러 와라.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다른 커피는 아예 입도 안 돼요. 저가 쓴 거를 좋아해서. 거식증이 뭐죠? 트래비. 제가 먹은 트래비는 어디에나 있어. 집에도 있고, 제 친구들 작업실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쓰레기로 제 흔적을 남기고 가고. 흔적을 남깁니다. 기억. 아니요, 거식증 없어요. 방금 짜장면 먹었어요, 저. 짜장면, 아니, 탕짜면. 트랩이 협찬 아니에요. 트랩이 협찬 아니고 그냥 2 플러스 1이에요. 네. 팬 중에 교사 있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사인 팬분이 있냐고요?
그러게요. 대구 사람이 되게 많네요. 아, 어버이날이구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눈썹 정, 아, 정갈하다고요? 모르겠어요. 아, 교사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뭔 소리요? 계속 폰 들고 있다니요? 뭐가? 팔안 아파요. 어머니 음원으로 빨리 찾아뵙고 싶어요. 네, 제가 최대한 빨리 하나 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함.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저희 학교에서 혼 애들이 없어요. 되게 좋은 초등학교네요. 영비 선이문. 메타가 뭐예요? 패션 메타가 뭐예요? MC 메타? 밖에 모르는데. 랭그막 레전드 편?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네, 요즘 집에서 옷도 잘안 갈아입고, 그래서 근데 마음고생해서 살 빠지면 금방 다시 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 이 옷은 어제 저녁부터 입은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재채기 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본가 아니에요. 여기 제 디키 친구들 작업실이에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실키 보이즈요. 실키 보이즈 일요일인가 나온 앨범 들으세요. 네, 마음고생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너무 마음고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남자의 얼굴이 나온다. 감사합니다. 꺼져, 좀. 너는, 유태현. 네, 실키 보이즈, 블랙넛. 형이랑, 코덱스 형. 네, 이 있는. 맨날 나한테만 지랄이야. 꺼져. 좀 이따 보자, 범배야. B금집으로 간다. 맥주 한 캔 하자. 뭐가 진심이야, 리얼투루. 말을 한 번에 하는 게 제가 좀더 보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나 진짜 10분 전인데, 시험 10분 전이라고요? 저는 맥주 원래 필스너 좋아했는데, 쓴맛에 좋아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먹기 시작하다가, 일본 갔다가 생긴 습관이 일본을 가고 싶을 때못 가니까 일본어를 막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아사히 막 먹고 그래요. 지랄이죠. 연병이죠. 근데 방법이죠. 나한 10시쯤에 글로 갈게. 지금 못 가고. 수학여행으로 일본 간다고요? 개쩌네. 코딱지를 갑자기 왜 파요? 코딱지 파긴 파죠. 아무도 안볼때 클럽도 많이 다녔죠. 네,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는. 없어요. 제 친구들이 타투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있어요.
아, 라이브 방송 제 친구 올 때까지 할 거예요. 상훈이 형, 친구 상훈이. 저희 팀 덱스. 저희 팀 프로듀서. 브랜드요? 뭐 그냥 다 좋아하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안 돼요. 벗으면 안 돼요. 이거 이 골무는 이건 작업 모드의 증거예요. 아, 작업 모드의 필수템. 난 머리를 감지 않겠다. 이런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제 패션입니다. 빵댕이 주사 갑자기 왜 맞냐고요? 네, 일본어 잘하는 거 부럽네요. 게임 배그요. 받아서 기분 좋았던 선물, 어떤 팬들이 이제 다뭐 이렇게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2017년 몇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아, 좀 말쯤에 어떤 책을 줬는데, 그때 분홍색 책인데 쩔었죠. 책에다 준거 아세요? 거가 나도 메시지 썼어. 요. 감사합니다. 홍대 안 다녀요. 제 생일 1월 12일입니다. 곤지 안 봤어요. 네, 그때 고맙다고 라방도 켰죠. 네, 더몬스터에서 봐요. 웃었어요. 그 장면, 아, 말하면 안 됐구나. 못본 사람 있을 테니까. 무슨 거못 보는데. 그날 날씨가 딱 좋아질 날씨가 오랜만에 좋은 날이어서 그 틈을 타서 제가 도전을 했죠. 일본에서 데이트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데이트? 데이트 한다면 뭐 그냥 다 좋던데요, 일본은? 네, 제 친구랑요.
인피니티 워 뭔지 몰라요. 귀걸이가 태국 사람 같아요. 그건 뭐예요? 세월가리 봤죠? 세월가리 중학교 때 많이 틀어주잖아요. 그 주문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그 주문 이름 있는 거. 알 이즈 웰. 알 이즈 웰. 전 마블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진지하게 한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영웅 그딴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딴 거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런 영화 안 좋아해서. 영웅 그런 느낌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별로 관심 없어서. 그래서. 근데 보면 또 재밌겠죠? 재밌겠죠? 웬동하고 다 왔죠. 뒷수습. 뒷수습. 뒷수습이 필요한 그 세상이니까. 원이 please come to Thailand. 오케이. 알았어. 저도 태국 좋아합니다. 저 봐서 좋다니까 저도 좋네요. 네,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가 향수 쓰다가 저랑 향수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직 그런 남자의 멋있는 냄새 그딴 거라 아직 계속 그런 게안 어울려서 아직 네, 그래서 제가 그 바디미스트로 바꿨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행복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행복하세요. 아, 탈취제는 좀 싫어요, 제가. 헬스 일본 갔다 와서 무너졌어요. 안 해요. 아이코스 있어요. 아이코스 하고, 친구가 잠깐 빌려가서, 지금 못하고 있고, 베스 앤 바디웍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걸 쓰고 있어가지고. 대만? 뉴스 안 그랬는데요. 아이코스 별로예요, 사실. 그냥 연초가 제일 나아요. 별로예요. 제가 괜히 샀습니다.
위에 모자죠? 피부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피부 별로 안 좋아요. 네. 연초요? 연초가 담배 아니에요? 나 제가 오늘 립밤 없어서 안 바른 거예요. 녹화 왔거든요, 그러고. 물 많이 마셔요, 저는. 데이터 빨리 보내줘야 돼. 지금 못 보내요. 지금 제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형도 운동 중이라며. 립밤이 없어서 립밤을 못 바릅니다. 왜?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지금 녹음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 친구가 와야 돼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용진이 저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팬들 겁나 많다고요? 정말인가? 저 아이폰. 돈키호테? 웬 돈키호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많이. 네, 돈키호테 일본. 미친놈. 에어컨 되네? 그런데? 손가락 개 길다고? 개 짧은데? 제대로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길어보이죠, 좀. 아니, 왜, 이거보다 원래 더 짧아요. 치킨 수수만. 아랍 사람? 와, ONGB? 그거는 너무 옛날 거여서. 아니, 저 손가락 되게 짧아요, 진짜. 그래서 손으로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못해요. 네, 손 진짜 못생겼어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은수야.
네, 안녕하세요. 레디 버른이 뭐예요? 고등어 옆에서 한 거? 둘다 오빠 덕분에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았어요. 어떡해요? 진짜고 그만해라. 축구선수라고요? 화이팅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모르지만. 오늘 읽어줄 때까지 댓글 달 거야. 오빠, 저 래퍼는 피처링 해주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뭔 소리야? 이제 안 다시는 거래? 제 모르는 스티커예요. 빈첸. 남부. 오빠 제이는 불러줄까지 계속 댓글 할 거야. 저 만약에 최정상 래퍼 돼서 유명해지고 공연 뛰면 피처링 해줄 거죠. 네. 최정상까지 가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비웃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비웃었어요? 그냥 말이 웃겨서 그런 건데. 아니요, 그런 거다 좋아요.
제가 가오 잡느라 실탄한 거고 죄송합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그린 홍원 씨 일러스트 하트로서 감사해요. 자주 게스트 해볼게요. 그 최근에 담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분인가요? 감사합니다.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게 그려주셔서. 이게 다 한소? 한줄 소개 말하는 건가? 저 새끼는 씨발 왜 그래? 장영준 아 가오가 그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구 중인데 뭐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장난으로 웃는 소리로 하는 건데. 연구하죠, 가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죠. 머리 스타일 사실 바꿨는데, 제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친구 언제 오냐고요?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점점점. 거의 끝남. 히히히. 수코는. 머리 기르고 있어요, 지금. 오랜만에 슬래신저 틀어주라. 영비본 통. 여 3초. 려원이랑 유빈이 공부 잘하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려원이랑 유빈이 공부 잘하세요. 우송대 앞에서 맨 앞에서 열심히 플랜카드 들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허벅지에 지탱하고 있어요. 타임캡슐. 홍원형 담배 제발 한 번만 펴주세요. 별로 안 땡겨서. 담배 캡슐 없는 게 좋아요.
네. 뭐가요? 뭘요? 뭘 이름을 알려줘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9일에 봐요. 네. 아니. 네, 안녕하세요. 쌍이 큰거 같다고? 아니요. 웃겨준다고? 오케이. 아, 다리 죄송. 타이틀 아직 안 났어요. 아니요. 왜요?
여보세요. 뭐냐? 내돈 갚아줘. 고등학교 때 돈을 빌렸잖아. 맨날 사오던 1번 셔틀인데, 뭐라고? 너빵 사오던 1번 셔틀인데.